여러분, 제 영혼의 단짝 지방민 작곡가가 다시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지방민입니다. 이미 만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, 저는 원래 게스트가 없는 저 혼자 진행하는 콘서트였는데 유일하게 부산에서 부산 사나이 지광민 씨를 초청하여 처음으로 게스트로 모셨었어요. 네. 쟤는 뭐하는 애지? 제가 왜 근데 여태까지 게스트로 불렀다는 거야?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, 때는 바야흐로 2007 네, 작곡가와 가수로 만난 사이입니다. 그 이후에 저희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잘 맞아요.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끼리 계속 음악을 같이 해오면서 이번에 정규앨범 같은 경우도 내 앨범이 아니고 우리의 앨범, 우리들의 앨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 소중한 그런 사람이라서 모셨습니다. 지금 씨, 부산 콘서트 이후 딸이 가장 좋아했다고요? 초등학생인데, 초등학교 1학년인데 선생님들한테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, 또 곤란하면서 또 기분 좋은, 그죠? 기분 좋았죠. 네. 예. 광민 씨. 네. 그 저희가 어떤 음악들을 하면서 또 가까워졌을까요? 일단 저희 뭐 말보다도 이쪽으로 오시면, 저희가 사실 예전 노래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또 들으실 기회도 많이 있고. 네. 그래서 짧게 우리 애들 한번 축하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아주 짧게. 아주 짧게, 아주 짧게. 어떤 것부터? 잠깐만, 이거 자주 봐야 돼. 지르는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달달한 걸 하니까 성대가 못 따라오네요. 엄청 잘하는데요? 그죠? 괜찮으셨나요? 예! 오케이, 그러면 다음 거 합시다. 네, 다음 거를 하기 위해서. 괜찮아. 자, 이 노래는 부모님 입장에서, 어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 입장에서 아주 좋아하실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도 애아빠고요. 저는 안 갔고요.
사실 안 가실 거잖아요. 전래동화. 제가 안 보내고 잘 듣고 있습니다. 아, 맞춰야 되는데. 전래동화 호랑이와 곶감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었어요. 이 노래를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좋아해 주시길 바라봅니다. 곶감이다 불러드릴게요.